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숙제 하신 분 말씀 네. 보실까요? 24개. 4개.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29개더라고요. 9번이라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같이 읽는 성경, 우리 같이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는 29번. 예, 장로님도 읽으셨기 때문에 그걸 거의 근처 숫자를 이렇게 세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읽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축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나이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키는 신발 회사의 이름이고 또 로고입니다. 혹시 나이키의 로고 이 뜻을 아시는지요? 이 말의 뜻은 승리 또 이김 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 로고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리스 신화. 네,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 나이키라는 여신이 있는데 승리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띄워가면서 하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저도 설교하기가 쉬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기느니라라는 말의 원어가 니카입니다. 영어 성경 이 NIV나 ESV에서는 이 니카를 오버컴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니카 그 나이키와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습니다. 니카, 니케, 나이키라는 말, 이기는이라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사의 시제를 주의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 속에 우리말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이기는이라 라는 동사는 과거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이라 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긴다 라고 읽어야 시제를 살려서 잘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이고 이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자이고 승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이김과 승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상대해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말일까요? 세상을 상대해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 힘으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일체신 하나님만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의 능력으로, 연합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1절 중간 부분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성경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제가 요한일서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그 믿음.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단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목숨 걸고 계속해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무슨 숫자인지 말씀해 보세요. 542, 222, 415, 501. 이거 제가 꼭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542, 어디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띄워보면 사면은 여러분들이 쉬울 텐데. 222, 어디요? 요한 1서 2장 22절. 415.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누가 하셨나요?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개인적인 이름. 우리도 있죠. 저는 서구입니다. 서구. 예. 저요. 다 이름이 있듯이 예수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뭐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속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1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랑의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4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들어야 할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소위 그 영지주의자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로 짜낸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숫자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학자들에 의하면 또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30% 이상이 이단이랍니다. 기독교인 숫자에 잡힌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 영지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의 근원을 살펴서 올라가 보면 누구와 닿아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찬양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주신,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5장 저 뒷부분에 가면 영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도 요한이 자기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렇다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 다른 걸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형제자매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비로소 형제자매 친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면 형제자매 친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무사항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부터 이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담습니다. 영적인 출생도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DNA를 가지게 됩니다. 이 DNA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려도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DNA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좀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막 주고 싶어 합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자연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적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DNA, 사랑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한번 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만했고 욕심 많았고 남들 이해 못했고 따지기 좋아했고 사람들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까지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어느 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욕심도 전보다는 없는 것 같고 또 어디 가서도 겸손하고 또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영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어떤 것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일까요?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계명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준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잘 기록했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는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벌 받아,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계명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덤 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특히나 선교사님들은 저 먼 곳까지 나가서 목숨 걸고 주의 사역. 저는 참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주의 일하는 사람들 대단하고 하다라고 생각해요. 발로 차면서 떠미는 게 아닙니다. 너 안 나가면 큰일 나. 나가! 이렇게 밀어서 나가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간 거예요. 가서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달려왔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전에는 하고 싶은 거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욕심 부려졌지.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그 길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길 안 가면 나는 벌 받게 돼. 이 길 안 가면 나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자원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 아쉬운 면, 미련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했지만
너무도 부족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어머니를 보내고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가슴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어머니 더 많이 공양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든지 누가 새벽에 불러도 가고 누가 없다 그러면은 호주머니라도 떨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이시고 또 인생 경험을 잘 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것은 그런 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께 잘 살아 계실 때 잘 이런 말씀을 나중에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있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뭐해? 줄 사람 나는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 향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김종아 집사님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살고 그런 말씀 이렇게 하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잘해드려요. 그리고 요즘 이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살아계실 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개념,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개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윤례와 그 십계명을 확장시켜 놓은 613가지의 조항들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는 어떤 자들인가?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그림자처럼 주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또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 본문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